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랑카이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의 그 숙소 중에 랑카이 숙소 중에 빌라 임파니아라는 곳인데 분위기가 좀 독특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주변 모습이고요. 되게 깊숙한 데 있어요. 번화가랑 좀 먼 데 있고 그냥 숙소 같은데 이런 그런 곳에 이렇게 빌라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저 앞쪽은 바다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천천히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여기 빌라 형식의 집들이 주택가, 고급 주택가 느낀다고 한 6채 정도. 숙박을 하는 곳이네요. 바로 앞쪽은 이제 바다입니다. 네, 수영을 할 수 없는 뭘 시계 바다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면 여기 빌라 임피아나라는 곳이 있고요. 오늘 여기 한국 분들이 묵고 계신데 제가 한번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네.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수영장도 있네요. 네. 저쪽에 바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에 전경입니다. 되게 조용한 분위기의 숙소입니다. 랑카이 숙소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기 이제 아니네요. 이제 주인집 분 같고요. 깨끗하고 차분한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묵고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서 한번 찍는 건데요. 되게 조용하네요. 아, 공기로 뭐 말할 수 없고요. 아주 여기 변두리에요. 이야, 이런 데서 숙박을 참는다. 대단한 것 같아요. 랑카이 사람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 보겠습니다. 풀창이 있고요. 되게 그 밀림 속에 있는 아주 공기가 맑은 그런 빌라입니다. 원래 주택인데 겸사겸사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레이 화교분인 것 같아요. 갑자기 한 달 정도 묵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한 달 정도 이것도 여기 옆에 얘네도 빌라식으로 숙박을 묵을 수 있네요. 담담한 빌라는 재밌습니다.